여러분 안녕하세요. 유티튜드 손예진 강사입니다. 제가 오늘 강의를 가고 있는데 요새 오프라인 강의가 확실히 엄청 많아졌어요. 저 6월 한 달 내내 오프라인 강의가 거의 80%였고 오프라인 강의가 있어서 지금 송도에 가고 있습니다. 제가 오늘 어디 가는 건지 마스크가 힌트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쓰고 인사를 드리는데 바로 얀센 백신 임직원들 대상으로 스트레스 관리 교육이 있어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. 같이 가실까요? 여러분, 저는 송도에 도착했습니다. 오늘 날씨가 진짜 맑죠? 어제 비가 확 내려가지고 확실히 좀 맑아진 것 같아요. 여기는 송도 신도시라고 불리는 곳인 것 같고요. 예전에 한 몇 번 온 적이 있었거든요. 그때와 여전히 똑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. 깔끔하고 신도시 느낌이 물씬 나네요. 저는 잠시 대기실에 대기하고 있습니다. 송도에 왔어요. 여기 회사가 되게 많고 의약 회사? 뭐 셀트리온, 삼성바이오 이런 회사들이 여기 근처에 다 있다고 해요. 강의 준비 잘 하고 날씨가 너무 좋죠. 여러분, 저는 강의 마치고 이제 다시 사무실로 가려고 합니다. 오늘 온라인 강의랑 오프라인 강의가 동시에 송출되는 강의였거든요. 그래서 오프라인에서는 소수로 모였고 온라인에서는 한 20명 정도 모여가지고 동시 송출되는 강의를 했는데 또 색다르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. 오프라인에 계셨던 멤버분들이 되게 반응이 좋으셔가지고 막 으쌰으쌰해지고 막 반응 박수 막 쳐주시고 막 깔깔깔깔 되셔서 그 특강 시간이 너무 즐거웠어요. 강사들도 교육생들이 반응이 막 좋잖아요. 그럼 막 신나거든요. 그렇게 반응을 이끌기 위해서 강사도 당연히 준비를 많이 해야겠지만 또 아무리 막 이끌어도 반응이 좀 이렇게 뜨뜨미지근한 그런 성향들도 있는데 오늘은 반응이 진짜 끝내주게 좋았습니다. 얀센 백신 최고예요. 오늘 담당자분이 영상 촬영도 종종 해주시고 또 저 자리를 되게 길게 찍어주셔가지고 같이 좀 올려보도록 할게요. 오늘 오프라인 강의 브이로그는 모두 마칠게요. 안녕.